안녕하세요. 10월 1일 10월의 첫날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같이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1일 와플터치 본문은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 10월 1일 와플터치 본문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 이것은 유출물이 흘러나올 때뿐만 아니라 그것이 멈추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누운 자리나 앉은 자리는 다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의 잠자리에 접속하는 자나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부정함으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유출병이 있는 사람의 몸에 접촉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도 역시 저녁까지는 부정할 것이다. 만일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앉은 안장도 부정하며 그가 깔고 있던 물건이 무엇이든 그것에 접촉하거나 그것을 옮기는 자도 부정하게 되므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만일 유출병 있는 자가 씻지 않은 손으로 어떤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려버리고 나무그릇은 물로 씻어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그 유출이 멈추면 그는 7일 동안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성막 입구 나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중 한 마리를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유출이 멈춘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설정하면 그는 전신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침구는 모두 물에 빨아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이것도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또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 후에 반드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날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여자가 월경할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생리기간 동안에 그 여자가 앉거나 누운 자리는 다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 여자의 침구나 그 여자가 앉았던 곳을 만지는 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잠자리나 그 여자는 그 불결에 전염되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가 눕는 자리마다 부정할 것이다. 만일 생리기간이 지났는데도 월경이 계속되거나 또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피가 흐르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여자는 정상 생리기간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며 그 기간 동안에 그 여자가 눕는 자리나 앉은 자리도 정상 생리기간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부정함으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흐르던 피가 그치면 그 여자는 그때부터 7일이 지나야 깨끗해질 것이다. 8일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성막 입구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중 한 마리를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그 여자를 위해 나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여 이런 부정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혀 부정한 가운데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상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으로 부정한 자와 생리기간 중에 여자와 월경 불순으로 부정한 여자와 그리고 부정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자가 지켜야 할 규정이다. 아멘. 벌써 올해가 시작한 지 엊그저께 된 것 같은데 벌써 10월입니다. 10월 가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물론 현재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또 차를 타고 가면서 또 길을 걸으면서 오고 가는 가을의 풍경 그리고 또 냄새를 맡으면서 문득문득 행복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9월에 이어서 10월에도 변함없이 저희가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날인 이 전장인 13장 14절을 통해서 당시 죄악으로 상징되었던 치명적인 질병인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했었고 현재는 한센병 이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한센병의 이제 판별법과 또 완치된 사람이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정결 의식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본문이 바로 오늘 15장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종류의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과 또 그 같은 부정에서 완치된 자가 치러야 할 정결 의식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유출병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유출병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인데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몸에서 피 혹은 고름 그리고 정액 등이 흘러내리는 비정상적인 신체 상태나 질병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정상적인 부부관계 후 몸에 정액이 묻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질병이 아닌 자연스러운 생리현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출병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간혹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관계 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의한 생리현상인데 이것을 부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출병이 아니라 이제 유출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당시엔 의학적인 관점이 아닌 종교 의식상 부정하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출병 그리고 유출병자가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행한 일은 뭐였죠? 본문에 계속 나오는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본문 5절에도 보시면 5절을 기점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된다. 그들에도 계속해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전신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리고 또 그가 묻은 침구, 그가 머물렀던 자리는 물에 빨아야 한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유출병자는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이제 은총을 받아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죠. 당시에도 유출병 가운데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 아닌 또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닌 방탕한 소위 얘기해서 방탕하고 음란한 그러한 성생활, 비정상적인 성생활로 인한 결과들로 나타난 병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뭐 현재 지금 이 사회 가운데서도 어쩌면 그런 일들이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주변이 모르게 그리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죄들은 정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다는 거죠. 나만. 죄를 지은 나만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해도 관계를 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래 이번 한 번만 하는 것은 괜찮을 거야 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처음이 어렵지 죄를 짓고 또 죄를 또 짓고 넘어지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은밀하고 또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비밀스러운 자신만 아는 비밀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 이러한 비밀스러운 부분까지도 종교적인 죄로 간주하였고 또 속죄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자신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죄악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오늘 본문에 나온 성적인 문제 또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그러한 결과들, 그런 문제들, 그런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성적인 문제 아니더라도 그 외에 나하고 정말 하나님만 아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죄, 정말 숨기고 싶은 죄, 정말 나만 알고 싶은 죄, 그런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자신만이 아는, 나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세세하게 또 세밀하게 다 감찰하고 또 관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먼저 이러한 죄, 나의 비밀스러운 죄까지도 낱낱이 구함으로써 용서를 구하고 또 1차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또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그러한 행함이 또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유출병에 관한 정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심각성 그리고 또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죄를 경계하길 원하셨고 또 한순간도 또 그분의 내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혀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임을 깨닫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정결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분의 온전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아니더라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아까 오늘 본문에 나온 성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경제적인 또 물질적인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또 명예 또 그러한 부분들이 또 저의 또 시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하면서 그럴 때마다 내 힘이 아닌 나는 언제나 쓰러질 수 있고 나는 그러한 유혹들에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인간임을 우리가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러한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한날 한시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10월달 첫날을 맞이하여서 계속 레위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에는 유출병에 관해서 그러한 정결의식에 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러한 은밀한 죄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회개하게 하시며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행함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성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또 물질적인 문제가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유혹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유혹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동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